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여청아입니다. 여청아 꽃님들,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오후 저녁 방송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대부분 이렇게 마당 정원에, 가정집 마당 정원에 심을 수 있는 그라스가 오늘은 입고되어 영상 담아드립니다. 왜냐하면 마당 정원에서 키 작고 낮게 키울 수 있는 매력 덩어리입니다.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오후 저녁 방송이랍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좀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내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 주문은 최소 3만 원부터 주문 받습니다. 택배비는 4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오후 저녁 방송은 대부분 야생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꽃님들. 그러나 이 아이는 야생화는 아니지만 달리아, 너무나 예쁜 달리아. 야생은 아니지만 마당 정원에서 키울 수 있는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키가 낮은 팜파스 그라스입니다. 키가 낮은 팜파스 그라스. 가정집 마당 정원에 심을 수 있는 팜파스 그라스 올해 개화주입니다. 올해 개화주란 올해 꽃이 하나, 두 개나, 세 개나 이렇게 필수 있는 아이들 갖고 개화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 한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몇개 없습니다. 4만 원. 미니 팜파스 그라스 하이트 4만 원이랍니다. 몇개 없습니다. 한 5만 원 정도 할 거랍니다. 마당 정원에 한쪽, 뒤쪽으로 심어 놓으면 너무나 멋있습니다. 개화는 언제부터 하느냐. 야, 9월 초? 9월 초나 8월 좀 지나서부터 계약 시작하는데요. 8월 말 지나서부터. 그런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얘네들. 그리고 마당 정원에서 이렇게 키울 수 있고요. 만약에 추운 지역은 월동이 안 된다 하시면은 제가 예전에 팜파스 그라스 보온하는 법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겨울에는 다 이렇게 베어내고 이 정도의 한뼘 정도의 간격을 두고 베어낸 다음에 부직포나 옷으로 이렇게 덮어 두시면 내년에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새싹이 나온답니다. 그러나 첫 해에는 하나, 둘, 세개 정도 꽃이 피다가 그 다음에는 배 이상이 핍니다. 여섯, 일곱 개 이상 핍니다. 그래서 너무나 예쁜 팜파스 그라스 약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몇개 입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키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당 정원에 심어 놓기 너무 좋습니다. 미니 팜파스 그라스 4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핑크 물리입니다. 핑크 물리. 이렇게 포인트로 심어도 예쁘지만, 이렇게 포인트 조금 심어도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심어도 예쁩니다. 예를 들자면, 핑크 물 이렇게 두 개만 심어도 예쁩니다. 마당 정원입니다. 넓은 카페 정원은 50구나 32구 삽목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마당 정원은 이렇게 하는 게더 좋습니다. 두개 정도만 심으셔도 아주 멋스러운 마당 정원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핑크 뮬리 하나 15,000원씩이랍니다. 핑크 물리 15,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나임라이트 목수국입니다. 꽃님들, 얘는 나임라이트 목수국 딱 4개 입고되었습니다. 꽃님들,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꽃님들이 애목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애목대로 잡으면 애정장이 저렴합니다. 이 아이들 지금 2만 원이랍니다. 이렇게 나임라이트 목수국은 꽃을 1년에 두번 정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꽃이 지고 나면 꽃을 바로 따지면 늦가을까지도 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나임라이트 목수국은 꽃이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조화 같은 느낌을 주면서 아주 멋스럽습니다. 나임라이트 목수국 2만 원입니다. 그리고 테두리 수국입니다. 체리니 테두리 수국 5만 5천 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테두리 체리니 수국, 아우, 예쁘죠? 테두리 체르니 수국. 수국은 늘 몰주합니다. 5만 5천 원이랍니다. 테두리 체르니 수국. 5만 5천. 꽃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현재는 7개 보입니다. 테두리 체리 미스국 5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꽃님 한 분이 으릉나무 향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또 맡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나 정말로 은은한 향기가 있네요. 꽃님이 으릅나무 향기 있어요라고 으릅나무를 키우신가 봅니다. 얘 보면 너무나 묵은둥이랍니다. 이렇게 완전 묵은둥이 꽃이 그러니까 많이 피겠죠. 으릅나무 67,000원이랍니다. 으릅나무 완전 묵은둥이 67,000원입니다. 그리고 빨간 수국 예 14,000원입니다. 빨간 수국 14,000원이랍니다. 파스텔 수국 이렇게 아직 파스텔 수국 다 꽃이 안 피었지만 지금 피는 과정이라면 너무 청색 예쁩니다. 파스텔 수국 2만 원이랍니다. 파스텔 수국 이렇게 생겼는데요. 2만 원이랍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수국은 물 좋아합니다. 파스텔 수국 2만 원이랍니다. 오늘 방송 내일 발송해 드립니다. 꼭 그리고 추가 주문 가능하십니다. 추가 주문하실 때는 박스찾기 추가 예를 들자면 가고소 앵초 1개, 파스텔 수국 2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고소 앵초 10,000원이랍니다. 마당 정원에 핀데 꼭 늦게까지 꼭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합니다. 마당 정원의 꽃이랍니다. 가고소 앵초 유럽 장미 사계 장미입니다. 유럽 사계 장미. 아우, 말이 필요 없는 디저트 피스 35,000원이랍니다. 디저트 피스 3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블루벨, 잉글래시 블루벨이랍니다. 잉글래시 블루벨 4,500원이랍니다. 마당 정원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얘는 천연설탕 마당 정원은 아닙니다. 꽃님들 제주도 따뜻한 지역 이렇게 따뜻한 지역에서는 마당 정원에서 얘가 가능합니다. 근데 추운 지역에서는 마당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님들, 이 아이들, 추운 지역은, 캐서 다시 얼동 안에서 하신 다음에 봄에 또 밖에서 키우셔야 됩니다. 천연설탕 꼭 추천하고 싶은 하초라고 해야 될까요? 6,000원이랍니다. 정말로 저는 정말 얘꼭 추천합니다. 가정집에 몇개 정도 있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야생비댄스 4,000원이랍니다. 야생비댄스 마당 정원에서 꽃 늦게까지 꽃필수 있는 마당 정원의 꽃 4,000원이랍니다. 즈은아, 즈은아입니다. 즈은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얀 꽃인데요, 즈은아는. 그리고 이 애들이 단풍이 정말로 빨갛게 예쁘게 단풍이 물 들인다면 그래서 꽃을 꽃본 다음에 초록에서 그 다음에 그 빨간 단풍까지 아주 예쁜 즈은아 26,000원이랍니다. 따뜻한 지역에서 얼동됩니다. 그리고 하이트 목마가레, 아 예뻐요 하이트 목마가레. 아 정말 깨끗한 하이트 목마가레. 유난히 꽃색이 아주 깨끗하다고 보시면 돼요.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변종 라일락 이렇게 바뀐답니다. 그리고 향기도 진하답니다. 꽃 이렇게 현재 달려 있습니다. 라일락이랍니다. 변종 라일락 24,000원입니다. 그리고 나도부추 하이트 핑크 있습니다. 3,000원씩이랍니다. 공조팝 5,000원입니다. 공조팝 무늬 공조팝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향수 장미 3월부터 11월까지 향수가 얼마나 진하면 향수 장미라고 했을까? 향수 장미 25,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는 핑크 신품 아주가입니다. 핑크 신품 아주가 지피 식물로도 좋습니다. 꽃 계속 피고 지고 하고요. 꽃님들 얘도 얼동 아주 잘 뗍니다. 신품 아주가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장미조팝 7,000원이랍니다. 장미조팝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미조팝 아 정말로 튼튼하니 새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미조팝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향작약입니다. 하이트 향작약 이렇게 아직 꽃대는 안 물려 있습니다. 하이트 향작약 32,000원 곱슬곱슬곱슬곱슬 향작약 32,000원이랍니다. 향이 있는 향작약입니다. 다정큼 나임이랍니다. 하얀 꽃이 피는 다정큼 나무.
15,000원이랍니다. 노란 작약, 노란 작약입니다. 노란색 작약, 예. 45,000원이랍니다. 형광색인 것 같아요, 형광색. 4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나일락, 분재 나일락이랍니다. 분재 나일락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주 멋스럽습니다. 분재 나일락 45,000원이랍니다. 분재 나일락 45,000원입니다. 이제 만병초 꽃들도 이렇게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병초입니다. 만병초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병초 지금 꽃들 이렇게 지금 다 달려 있습니다. 또 3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아젤라 철쭉이랍니다. 아젤라 철쭉 4,000원이랍니다. 섬기린초. 섬기린초는 그 돈나물처럼 이렇게 퍼져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피식물로도 괜찮습니다. 섬기린초. 군락으로 심어도 너무 이쁩니다. 섬기린초. 5개. 이렇게 된게 있습니다. 5개.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는데요. 5개에 10,000원이랍니다. 섬 기린초 5개에 10,000원입니다. 섬 너르기 4,000원입니다. 섬 너르기 4,000원이랍니다. 노랑 할미꽃 25,000원이랍니다. 웅간초 9,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끼용담 월동됩니다. 꽃들 계속 이렇게 피고 지고 하는 이끼용담 3,500원이랍니다. 그리고 너브풍노초는 지역에 따라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추운 지역에서는 월동 안 되지만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려고 하신 꽃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브풍노초입니다. 이 아이가 너브풍노초 이렇게 너브풍노초 13,000원이랍니다. 너브풍노초 달리아입니다. 달리아. 너무 예뻐요. 자주색, 핑크색, 얘는 빨간색. 얘 정말 예쁩니다. 얘는 무슨 색이랄까요? 핑크색 이렇게. 아니, 얘는 혼합색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혼합색, 얘는 핑크색으로 하겠습니다. 달리아 마당 정원에서 심으셨다가 구근해서 겨울에 보관하셨다가 다시 심으셔야 되는데 굉장히 꽃 오래 핍니다. 늦가을까지 꽃을 보실 수 있는데 꽃을 따줘야만이 꽃을 피우고요. 그리고 지주떨이를 해주셔야 되고요. 습한 거 싫어합니다. 달리아 16,000원이랍니다. 달리아 아주 꽃망울 많이 달립니다. 달리아 16,000원입니다. 애청학구님들 3월 22일 수요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꽃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 세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58번이랍니다. 22일 수요일 저녁 오후 방송이랍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습니다. 미니 팜파스 가정집 마당 정원에 심으시면 좋습니다. 4만원 핑크물리 15,000원. 나임나이트 목수국 2만원. 테두리수국 55,000원. 파스텔수국 2만원. 가고소행초 10,000원. 4개 유럽장미 디저트 피스 35,000원. 블루벨 4,500원. 야생비덴스타츠는 진화 26,000원. 변종라일락 24,000원. 하이트목 마가렛 9,000원. 너도부추 3,000원. 공조팝 5,000원. 향수장미 25,000원. 장미접합 7,000원. 향작약 32,000원. 다정큼 나무 15,000원. 노란작약 45,000원. 분재라일락 45,000원. 달리안 16,000원. 너브풍노초 13,000원. 이끼용담 3,500원. 노랑알미꽃 25,000원. 섬너리기 4,000원. 섬기린초 5개 세트 10,000원. 아젤라 철쭉 4,000원. 만병초 36,000원. 야생아꾼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꾼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